뒤에 자주 줘야 되는데. 직접 칠한 거래. 아. 이거 슈바는 다 바꿔야겠군. 돈 많이 들어가겠다. 시동 걸어. 와, 안에 깨끗하네. 혼자 삽니다. 혼자 사? 네. 초반에 안 올라와? 안 올라오는데. 야, 이거 쇼가 먼저 바꾸고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지? 펌프 돌아. 펌프 열있거든. 아, 이 트럼이 약간 붙여졌네. 물이 없어. 네. 돌아왔어. 주행해도 될 것 같아. 배터리만 바꾸면 돼. 물 넣고. 돌아오네? 이거 분명히 좀 있으면 냉각 터지고 할 텐데. 아, 내가 전에 차에 다 바꿔놓은 거였거든. 어디 망가진지 다 알아. 드라이브 한번 가야지. 오. 아, 근데 차 상태 좋은데? 더러운 거 빼고는? 그날 너는 취향이 아니지? 아, 저요? 취향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으로 발령내. 일단 차 목욕을 좀 시켜야지. 아, 이건 자동 아니야. 살포시라든지. 오. 안전벨트가 잘 안 나와. 뭘 바라지 마. 뭘 막 바라고 막 그러지 말고. 이거 안 열리네. 뭘 막 바라고 막 그러지 말고. 자꾸 헷갈려. 이거 원래 이렇게 다른 차도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렇게 해야 돼. 아. 이게 제이 아니야, 제이. 제규어의 제이. 얘가 악셀을 조심스럽게 밟아야 되는 게 초반에 리스폰스가 되게 강해가지고 차가 어떻게 가냐면 악셀을 살짝 밟으면 이렇게 오. 가. 오. 근데 이게 다야. 차 힘이 4200cc인데 힘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본넷이 들다쳤다네. 힘 안 열려. 거기서 열면 어때? 그쪽. 어, 여기서 열. 고장난 거 차로 사. 하신거요? 모두 다 같은 반응이. 일단 차를 좀 닦고 타야 되니까. 아, 이게 뭐야? 여기가 안 좋네. 어? 여기가 칠이 깨졌네. 여기 이거 거미줄처럼 이거 봐요. 지금 막 시동 걸고 배터리만 움직일 수 있게 바꿔가지고. 이거 안 지워지나요, 이거? 이거 지우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거 따로 있어요? 네.
이거에 광택을 내야 되는데 이런데 칠이 다 까졌어. 저기랑 여기가 그렇고 천장은 돌가루 같은 느낌이야. 이 칠 자체가 깔끔하지 않고 막 울퉁불퉁해가지고 닦아보니까 느끼겠는데? 이거는 먼저 칠 까진 부분 저 부분 도색을 해야 되고 루프를 도색해야겠는데 루프 통째로 엔진오일 먼저 갈아야겠구나. 한 1년 넘게 차를 운행을 안 했던 거라 오일은 당연히 갈아야 되고 차가 오래되면 이런 크롬들이 처음에는 되게 예쁜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색이 되고 더 없어 보이게 되니까 크롬이 반짝반짝해져야 되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던 차였는데 아 이 썩음썩음한 이 곰팡이 냄새는 어떻게 없애야 되지? 오존으로 탈취를 한번 해줘야 되겠는데 사람이 죽을 정도로 강력한 오존 발생기가 있어서 그걸로 일단은 오존을 하루 종일 태우고 환기시켜야지. 안 그러면 내가 타면서 죽어. 4년 만인가? 이 모델 다시 만난 게 갖고 싶었었는데 그때 폐차시키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일단 돌아갑시다. 본네트가 계속 열렸다고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좀 신경 쓰이네. 브레이크가 막 벅벅벅벅 거린다. 세차하고 물 묻어가지고 주행을 한번 쭉 한번 해볼까? 아 이렇게 소리 나면서 가니까 똥차 끄는 것 같은데 막상 사긴 했는데 막막하다. 아 방정 맞게 내려오지? 썬루프는 되나? 아 열지 말자. 열었다가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천장에 있는 주차장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어야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 내 진짜 오래된 차들 이렇게 사보면서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어서. 이 차만의 특이점이 뭐냐면 뒤에 서스가 막 쇼파 같은 느낌? 그 옛날에 구형 링컨 보면 앞좌석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벤치 같은 쇼파가 있는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타면 이렇게 푹신푹신한 느낌. 그 느낌이 이 차에서 났었거든요. 이게 포드가 당시에 만드는 거라 미국 감성이 있지. 승차감이나 모든 게. 그리고 이게 오래되다 보면 에어서스가 고장 나는데 대부분 에어서스를 탈거해버리고 스프링 타입으로 개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뒤가 스프링 타입이면 어른이 다섯 명 타면 다 주저앉아버려. 쪽팔리게 딱 꼿꼿이 서 있어야 되거든. 아파트하게 에어서스를 달아야 사람이 탈 뒤에 세 명이 딱 타도 높이가 차고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래야 폼이 좀 나지. 플래그십 세단인데 근데 솔직히 말이 플래그십이지 되게 작어. 근데 왜 이렇게 춥냐? 응? 히터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바깥에 옷가 더 따뜻한데? 히터가 안 나오는 거는 차 고장 난 건데 전에 게 훨씬 더 좋았는데 그게 2007년식 XJ 4.2 소버린 모델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2004년식 직수입 모델이라 2006년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소버린은 아니고 소버린하고 뭐 일반 모델하고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미션은 큰 문제 없네 다행히. 근데 뭐 핸들도 지금 떨리고 브레이크도 떨리고 엔진 필링도 시끄럽고 왔을 때 물도 없었고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이 차를 사면서 진짜 묻지마 묻지마로 구매하실 분 하고서 올라온 거고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사는 조건으로 가지고 왔어요. 물어볼 걸 그랬나? 어디서 비행기가 날아다닌다?
뒤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닌 것 같지 않아? 야, 이씨, 허브 베어링 나갔나 본데. 베어링은 좀 그런데. 저쪽 뒷바퀴 같지? 제규어가 예뻐서 구매하겠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요 모델, 특히 요 모델 복원해서 내가 타볼 거야 하시는데, 솔직히 요 모델은 2.7 디젤은 솔직히 못 쓰겠고, 타보면 4.2 이 가솔린 모델을 타보면 이제 좀 있으면 뭐가 나가냐면 저기 물라인들이 플라스틱이 다 터져요, 흡기 아래쪽에. 그래서 그거 한번 싹 갈아야 되는데 부속이 상당히 비싸요. 처음에 차주분들이 제일 많이 놀라는 게 뭐냐면 부속값에 한번 놀래요. 어지간히 수입차 나도 타봤으니까 제규어 한번 타볼래 하셨다가 깜짝 놀라죠. 깜짝. 제규어 부품값이 솔직히 진짜 사악해요. 사악해. 에어슈바는 일단은 4개 다 바꿀 준비하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에어슈바 하나에 정품이 250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이게 빌스테인에서 호환용 에어서스가 나오는데 그게 한 하나에 12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작업비까지 하면 뭐 한 150 정도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네 짝이잖아요. 600이에요, 600. 600이고, 슈바 컴프레셔가 한 6, 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거기다 밸브 블록도 병신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거랑 호환이 안 돼. 그 밸브 블록 맞아. 하나 나한테 보관하고 있던 거 있었는데, 아, 그거 누구 줬나? 다시 안 살 줄 알고? 그 밸브 블록이 120만 원인가 하고, 슈바 쪽 수리하면 컴프레셔, 밸브 블록, 그 슈바 내짝 하면 새 걸로 하면 800? 그냥 슈바만 바꾸는데, 에어 슈바 정상화 시키는데 한 800 정도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뭐 물라인 수리하면 한 200. 이거 아마 보조물 펌프 나왔을 거야. 히터 안 나오는 거죠. 보조물 펌프 앞에 있는데 그놈이 또 물이 잘 새요. 호환품이 또 있거든요, 이베이에. 그래서 호환품을 예전에 시켜서 갈아봤더니 6개월 지나니까 또 새 쌍놈 시키더라. 정품 써야 돼. 플라스틱 펌프 하나가 40만원인가 50만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하고, 지금 이거 주행하면서 덜그럭덜그럭 하잖아. 덜그럭덜그럭 하는 게 뭐냐면 얘가 또 스웨이버 부싱이 또 잘 나가. 뭐 어느 차나 다 비슷하긴 한데 이게 소리가 딱 스웨이버 부싱 소리야. 그건 싸. 근데 앞에 밑에서 못 갈고 위에서 갈아야 되는데, 위에 그 라디에이터 팬하고 드러나야 돼서 작업이 좀 지랄같고, 이게 하체 부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제규어가. 다른 차들은 부싱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어지간한 부품에 부싱이 안 들어가요. 거기에 볼 조인트를 넣어가지고 사실 이 하체의 느낌을 굉장히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대신 단점이 뭐야? 부품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지. 로암 하나 보통 어지간한 차들이 우리가 갖고 오는 게 15만원? 뭐 그 정도에 갖고 온다고 하면 램포더 제품으로. 얘네들 거는 램포더 제품 가져오면 보통 40만원? 근데 한두 번은 수리하는데 두세 번 수리하다 보면 이제 계속 순두고 쉬는 거야. 이제 헐떡헐떡 되는 거지. 요거 복원을 내가 한 2년은 해야 될 것 같아. 돈 모아서 하고. 예전에 한 2년 넘게 탔던 차라 차만큼 내가 잘하는 게 없어. 다른 차는 잘 몰라. 페달도 되는데. 그렇지. 이 왜 올라오는지 알아? 나처럼 키 짧은데 팔 긴 사람들이 있어. 팔은 이렇게 쭉 펴고 다리는 이렇게 해서 페달이 앞으로 나오게. 미국 차들이 이 페달을 앞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 악셀하고 같이. 영국 차이면서 미국 차의 감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가 유일하게 오래 탔던 차예요. 19년식 제규어를 제가 지금 몇 년째 타고 있는 거야. 21년 6월인가 가져왔으니까 1년 6개월 탄 차를 가져왔죠. 22년, 23... 뭐야, 아직 2년이 안 됐어? 되게 오래 탄 것 같은데. 아직 2년이 안 됐구나. 아직 2년이 안 됐네요. 이거 막 떨어, 이거 막. 막 주행하는데 핸들이 툭툭툭. 너무 오래 서 있으니까 지금 추운 날, 여름도 견디고 막 그러다 보면 타이어가 찌그러져 버린 거지. 진원이 아니라 아래쪽 땅에 갔던 쪽이 납작해진 거야. 이게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고속주행 몇 번 하면 풀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타이어 상태가 안 좋으면 갈아야 되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 돈이네. 그 사고 나기 전에 그 차 타고 주행을 정말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아, 추억 돋는다. 이 허브 베어링도 보면 장시간 주차를 한 차들이 허브 베어링이 잘 나가요. 기계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베어링 안에 수분이 들어가거든. 베어링 자장 아래쪽으로 오래 서 있었던 부분에 수분이 차면 거기가 녹이 나. 베어링 하우징과 볼 그 사이가 이제 부식으로 인해서 치마가 일어나고, 치마가 일어난 부분이 다음에 소음이 나는 거거든. 이것도 아마 원래 안 났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물어보고 싶어도
묻지 말라고 했으니까 물어보면 안 되지. 그게 예의잖아, 전차주한테. 궁금하거든 솔직히. 전화하면 싫어하더라고. 아 왜? 묻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안 물어보기로 했어. 어차피 내가 다 감수하고 사는 거니까. 아 좋다. 근데 간만에 이 느낌. 저 제규어 새된 거 모르죠? 한 대 또 있어요. 98년식 차가 한 대 또 있어. 아마 대부분 모를 거야, 그치? 영상이 안 보여졌으니까. 이게 카메라 따위는 없어. 근데 여기 있네. 이거 떼버릴 거야. 루밀러도 하나 구해야겠어. 딱 세우면 신구의 조합이지? 빈네트를 어디서 감지하냐? 얘가 감지하는데? 나갔어. 오케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티탄은 왜 안 나오냐고. 내 말씀 여기 밑에 펌프가 안 좋을 것 같아. 오일하고 준비해가지고 오일도 교환하고 매일 시동을 걸어줘야지. 근데 얘가 문제다. 이거 어떻게 붙이지? 실리콘 살짝 쏘면 되겠는데? 아니 진짜 하니까 똑 떨어지더라고. 얘도 이게 짝다리 짚고 있냐 이거 자꾸. 아 요거는 새거 하나 사서 달고 싶다. 이거 얼마인지 알아? 10만원? 이거 내가 한 3년 전에 알아봤을 때 45만원이었어. 45만원? 어. 춥잖아. 따뜻하지? 좀 기름 묻은 장갑을 쓸 걸 그랬나? 일하는 제규어. 그래서 오늘 영상 끝. 사실 제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샀어요. 오늘 차가 오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사실 짓고 이실 짓고 했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 말을 안 하는 건 뭘까? 포기한 걸까? 아니면 어이가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걸까? 오늘 차박하셔야겠네. 그러면 신형 제규어 타고 차박해야 되는데 이게 이시 다 안 나와.